손흥민이 축구 좀 잘한다고 조기 축구 회원보다 좀 돈 더 받는 게 불공정이다. 행정고시 패스 좀 했다고 공익근무 회원보다 돈 더 받는 게 불공정이냐. 90분 똑같이 뛰고 돈은 수백 배 받는 호날두는 불공정의 끝판왕이냐. 김두관 의원이 조금 더 득표했다고 당선도 되고 억대 연봉을 받는 것도 불공정이냐.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낮춰달라 그럴 거면 이라고 비판하고 있어요. 김두관 의원의 아들, 딸 유학 문제도 청년들은 거론하고 있는데 물가 비싼 영국에 아들 5년간 유학 보내고 그 아들은 생계 걱정 없이 몇십만 원씩 가는 축구 경기 보러 다닌다. 진정한 특권 취업 준비는 이런 것이다. 김두관 의원의 비판을 고스란히 돌려준 건데 김두관 의원의 아들 영국 유학 생활하며 고교 졸업부터 취직까지 딱 10년 걸렸다. 김두관 의원이 5년, 10년 취업 준비 걱정 없는 사람들 얘기했던 케이스가 정작 김두관 의원의 아들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김두관 의원 딸은 중국에서 유학. 이게 금수저. 내로남불의 끝은 어디냐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정하 대변인. 네. 어떻게 보셨어요? 아, 글쎄요. 저는 지금 공정, 정의 뭐 이런 거 얘기 이전에 김두관 의원이 앞서 얘기했던 건에 대해서 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저는 뭐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깊게 공부를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공부 더 해서. 그럼 공부 더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똑같이 공부하면 된다.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합격해서 필기시험 합격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예. 정규직 돼서 정규직이나 비정규직 똑같다는 얘기예요. 월급 두 배 이상 받으면 뭐 두 배 또 공평하게 받자. 이러면 이게 자본주의 사회인지 사회주의 사회인지 제가 이게 공부가 깊지 못해서 잘 모르겠는데 이게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저는 그래요. 이게 아까 말씀드리고 그럼 우리 젊은이들, 취준생들, 학생들도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고 필기시험 볼 것도 없고 경쟁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냥 어디죠? 정규직 될 것도 없는 거고 그냥 가면 다 돼야 된다. 똑같이 돼야 된다고 주장을 하시는 거 아니에요? 정작 당신께서는 지금 보는 것처럼 아들 영국, 딸은 중국 이렇게 유학 보내서 공부 더 시켰는데 그거는 좀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예. 그러니까 이제 커뮤니티에 학생들이 올린 글이니까 뭐 그렇게 했는데 과연 이런 인식을 갖고 계시면 도대체가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지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뭐 유 시장이 말씀 주셨지만은 정치라는 게 갈등을 해소하는 건데 저는 요즘에 여당 정치인들 청와대 인사들 발언을 보면 이게 갈등을 해소하고 정책을 만들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안에서 또 갈등을 만들고 그 안에서 또 갈등을 유발해서 그 힘을 통해서 또 누구를 나쁜 사람 만들고 그 힘을 통해서 또 자기랑 생각이 같은 사람들만 유리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하고 계시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김두관 의원님 왜 자꾸 이런 논란에 끼어서 앞서도 뭐 우리가 뭐 일부 정치인들, 일부 장관님들 무슨 뭐 대권 얘기하는데 왜 자꾸 이런 논란을 만들어서 우리 청년들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죽하면 분노 유발도 정도껏 하라는 2030 게시판에 있는 커뮤니티 글이 있을 정도입니다. 2030 세대를 중심으로 김두관 의원을 겨냥한 국회의원 월급 최저시급 국민청원까지 등장을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이 뭘지도 함께 살펴보시죠. 국회의원님들의 월급을 최저시급으로 맞춰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와대 청원인데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님 좋은 가르침 정말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많이 배우시고 또 훌륭하신 국회의원님들도 이에 동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이 배우셨다고 고액 연봉을 가져가는 건 너무 불공정하지 않습니까? 아, 공정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 주십시오. 솔선수범하는 국회의원님들 기대하겠습니다. 라는 일종의 변환봉 변사님 뭐랄까요? 비판과 풍자의 뜻이죠. 진짜 최저시급으로 맞춰달라는 게 아니라 우리 헌법재판소가 우리 헌법상 평등의 개념에서 이렇게 예전에 판시를 했습니다. 같은 것은 같게, 같지 않은 것은 같지 않게 다루는 상대적 평등이야말로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평등이지 모든 사람이 똑같이 말하는 절대적 평등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일단은 뭐 좀 많이 배워서 좋은 시험에 합격해서 전문직을 가진 사람들은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도 필요한 것이고 또한 이제 뭐 좀 다른 길을 찾았던 분은 그에 걸맞게 대우를 찾아가든가 그에 걸맞는 본인의 역량을 발휘했은 일을 찾아가는 것이 맞는 것이지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가질 기회는 똑같이 부여된다고 하더라도 과정과 결과가 똑같아야 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거든요. 지나치게 기회적인 평등만 추구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싶으신 생각이 들어서 이때 좀 너무 좋은 말만 생각하시다 보니까 좀 저렇게 되지 않았나 싶네요. 예, 조금 전에 김두관 의원이 본인의 SNS에 해명성 글을 올렸습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고 얘기했는데 왜 나를 청년 분노 유발자라고 비난하느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두 배가 나도 불공정이 아닌 것이냐. 차별을 그대로 두자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 간다라고 김동완 의원이 조금 전에 입장을 냈다라는 것도 김동완 의원의 이에 대한 입장 조금 전에 지금 방금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 인천국제공항 사태 논란으로 인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특히 20대 지지율이 어떤 변화를 맞았을까요? 함께 보시죠. 인국공 논란에 등 돌린 20대 지지율 급락인데 지금 긍정 지지율이 마이너스 12%포인트, 굉장히 많이 빠졌죠? 부정포인트는 그보다 더 높게 15%포인트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못했다, 잘못했다, 12% 빠진 거고, 포인트가. 대통령 잘했다가 빠진 거고, 못했다가 15%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청와대를 출입한 이재명 기자 보기에 이 20대 지지율이 인국공 사태와 연관이 있나요? 이렇게 봐야겠죠. 뭐 20대 사실 역대도 계속 남성은 뭐 좀 정부에 비판적이었고 여성은 좀 이렇게 긍정적인 지지율도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쨌든 20대 전체 지지율이 크게 폭락했다 그러면 뭐 최근 사태는 인국공을 보는 게 뭐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결국은 어떤 정부가 공정 공개 경쟁 시스템이라는 가장 공정한 방식을 무너뜨린 거 아니냐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청년들의 분노가 좀 큰 것 같고 지금 김두관 의원 이 얘기한 거에서도 물론 이제 김동완은 다시 지금 자기가 얘기한 건 차별을 해소하자는 쪽이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문제의식은 동의할 수 있지만 오히려 더 많이 받는 사람 쪽을 빼서 더 없는 사람 주자 뭐 이런 식의 이제 약간 주장처럼 비춰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더 분노를 유발했다 이렇게 이제 평가를 받는 것 같은데 네. 결국은 어쨌든 차별을 해소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건 맞는 거죠 기본적으로 그런 방식으로 봤어야 되는데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정부가 선택한 것은 차별을 해소하는 쪽보다는 어떻게 보면 가장 극단적인 옵션이죠 아예 정규직을 그러니까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만들어 버리는 그런 가장 이제 어떻게 보면 극약 처방을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제 극약 비정규직 처방이 제로. 오히려 청년들이 왔을 때는 불공정하다 느낄 수 있었다 이런 게 보이고 그런 점에서는 전 청와대도 여권이 지금 이건 뭐 윤석열 총장을 직격하는 그런 문제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을 타겟으로 해서 한 명 공격하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20대 전체, 20대 전체라는 건 취업 준비생 전체. 그것뿐이 아니라 또 그들을 보면서 늘 안타까워하는 부모 세대. 어떻게 보면 전 국민의 관심 사항인데 전 국민이 이 문제를 보면서 이건 좀 불공정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걸 자꾸 뭐 가짜 뉴스 탓, 야당 탓에 돌리면 오히려 그건 국민과 싸우려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점에서는 여권에서 좀 더 전향적으로 이 사태를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이게 실적 강박주의에서 나온 참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정책을 이렇게 새로운 정책을 만들면서 제일 먼저 검토하는 게 사실은 이해관계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득을 보고 얼마나 손해를 볼 건가 이런 거 생각해 보거든요. 그런데 이 비정규직 제로 이런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에 대해서 너무 실적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애초에 인천공항 지금 벌써 3년째 검토해왔던 거예요. 그 전에 뭐 일부 보도에 의하면 자회사를 만드는 게 방법이냐 아니면 뭐 공채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냐 이렇게 예. 오늘 아침 일부 보도에 의하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 법 개정까지도 검토했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렇게 깊게 검토해왔는데 과연 20, 30대 취준생들의 저런 분노와 반발에 대해서 검토 안 했을까? 저는 일부 한 줄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 방안이 노출됐을 때, 발표가 됐을 때 어떻게 됐을까? 그런데 저는 지금 청와대에서, 그 다음에 이 정부에서 이 20, 30대 취준생들의 반발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대통령의 실적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거기에만 쫓아간 거지, 우리 젊은 청년 세대들이, 그리고 우리 전체 사회에 이게 공정과 불공정의 논란을 또다시 만들 건가에 대해서는 너무 쉽게 생각해서 이를 집어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은 대통령 임기 아직 뭐 2년 이상 남았지만은 일할 시기 많이 안 남았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뭔가 만들어내야지라는 강박관념 가질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그다음에 이를 통해서 또 손해보고 우리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일은 없는지 한번 보면서 정책을 만들고 발표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너무 실적 강박주의에 빠지다 보면 이런 참사 앞으로 계속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